네, 이번 시간에는 슬랏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슬랏 기능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 앞서 먼저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 좀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. 물론 이 슬랏이라는 게이 스벨트뿐만이 아니고 뷰나 다른 곳에도 다 슬랏 기능이 있어요.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바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. 지금 컴포넌트 쪽에 제가 뭐 예를 들면 박스.스벨트라고 하나 파일을 만들었어요. 이왕이면 대문자로 만들게요. 앞글자는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었고요. 여기는 제가 아주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놓을 건데, 뭐 예를 들면은 div 클래스 일단 박스라고 하나 선언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여기다 슬랏이라고 해 놓을 거예요. 이렇게 슬랏 비어 있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하나 줄게요. 스타일, 스타일을 하나 줍시다. 그래서 스타일에서 이 클래스 박스라는 스타일을 잠깐 하나만 선언을 할게요. 좀 보기 위해서 박스라고 했고요. 위스는 300픽셀, 그 보더는 1픽셀에 솔리드에 샵 AAA, 그 다음에 보더 라디우스는 2픽셀, 그 다음에 패딩 1EM. 일단 이 정도로만 할까요? 아, 마진까지 넣을게요. 마진. 0, 0, 1, 2M, 0.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. 이게 박스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박스 스벨트라는 그 컴포넌트에는 지금 보시면 div라고 선언되어 있고 그 안에 슬랏이라고 이렇게 슬랏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비어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하려면 그러면은 이 박스라는 스벨트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곳에서 이 div 클래스 박스 안에 들어가는 엘리멘트를 정의를 해줄 거거든요. 슬랏이라는 거는 그런 용도인 거예요. 여기에 직접 우리가 바로 여기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얘를 감싸고 있는 거는 똑같은 형태인데 그 안에 것만 바뀌게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쇼핑몰 들어가면 제품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제품 리스트의 어떤 외형은 다 똑같은데 안에 있는 뭐 이미지랑 값들만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물론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고용할 수도 있지만 이 슬랏이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엘리멘트를 밖에서 이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곳에서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슬랏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슬랏 하나 만들었고요. 다시 홈으로 가서 여기서 기존 걸다 지울게요. 기존에 썼던 것들을 다 지우고 제가 import해서 박스 from 컴포넌트에 가서 우리 만든 거 박스 스벨트 얘를 네스트 컴포넌트로 넣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박스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. 박스 이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H1 여기서 hello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박스 안에 지금 정의한 이 엘리멘트 H1 있죠. 얘가 이 박스 스벨트의 이 슬랏 여기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. 이 슬랏이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거든요. 자, 저장을 할게요. 자, 저장했고요. 자, 화면 보면은 보이시죠? 이 안에 들어간 거. 슬랏은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 슬랏을 만들 때 일단 박스 안에 지금 이렇게 간략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한 구조로 좀 만들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 div로 하고 하나 만들게. div에서 하나 만들고 여기 안에 슬랏이라고 하는데 슬랏에 우리가 네임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여기다가 네임 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게 뭘로 할까요? div1이라고 할게요. 자,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, 지금. 보시는 것처럼. 그리고 제가 얘를 또 하나 복사를 해서 얘는 슬랏에서 div2로 할게요. 그리고 여기는 제가 클래스를 레드라고 할게요. 그리고 여기는 클래스를 블루라고 할게요. 그리고 밑에다가 클래스를 레드는
점 레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레드로 줄게요. 그리고 자 블루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블루로 줄게요. 자 블루. 자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선언을 해놨어요. 그리고 자 다시 홈으로 가서 이번에는 자 어떻게 주냐면은 지금 이렇게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.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박스에 div 안에 넣을 거잖아요. 예를 들면은 자 스팬이라고 하는 스팬 태그를 하나 만들게. 그리고 슬랏하고 얘는 div1으로 들어가게끔 하겠다. 이렇게 이름을 맞춰주는 거거든요. 이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이 슬롯에서 네임이 있죠. 이 div1이라고 얘 이름을 맞춰주면은 얘는 그 슬롯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div1 슬롯이라고 제가 해놓을게요. 그리고 똑같이 얘를 복사를 해서 얘는 슬롯 div2 여기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. 그리고 2 자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. 저장을 했고요. 화면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? 이렇게 박스 스벨트에 지금 보시면 네임 정해놓은 대로 여기서 슬롯을 그 이름을 맞춰주면은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반대로 얘를 지금 2로 하고 얘를 1로 해볼게요.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 화면에 보면은 이제 반대로 여기가 2가 들어가고 여기가 1이 들어갔어요. 보시는 것처럼. 보이시죠? 이렇게 저 슬롯이라는 거는 여러분 컴포넌트, 여러분 사용하는 컴포넌트에 만약에 뭔가 이 안에 내부 구조를 확정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.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거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곳에서 정의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슬롯이고 이렇게 네임 없이 간략한 구조로 쓸 수 있고 네임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상위 컴포넌트에서 걔를 호출할 때 이 슬롯에 그 네임을 맞춰주면은 정의된 곳으로 들어가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이 슬롯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슬롯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스벨트뿐만이 아니고 이 슬롯이라는 개념은 뭐 뷰 같은 경우에도 있거든요. 리액트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. 리액트를 쓴 지가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뷰에는 확실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슬롯이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슬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